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시장의 모든 변수들을 파악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이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의 수익률 확인해보시죠. 지난 5월 18일에 대한항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의 고점 기준의 상승률이 12.09%가 나왔습니다. 목표가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200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점을 형성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뒤를 이어서 5월 25일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목표 주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93%의 시초가 공략 이후에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6월 1일 CJ/CGV인데요. 주간 고점 기준으로 3.37%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CJ/CGV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75%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CJ/CGV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CJ/CGV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 뭐 단기적인 뭐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가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에 마스크를 벗는 그런 이벤트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에 대한 이런 수요 증가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뭐 마블 영화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작 영화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라인업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저점 대비로 했을 때는 단기 고점이 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좀 위치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단기 고점이라는 느낌이 좀 보실 수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아 진짜 많이 떨어지고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거래에도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백신 보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정상 생활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뭐 수급이 이제 원전 쪽으로 다 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미중 관계에 따른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가 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모아가신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CGV 올해의 고점이었던 저항선이었던 3만 원 돌파 이후에 다시 3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8천 원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까요? 업종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원전을 보는 게 맞는데 원전 쪽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각이 차후에 될 수 있는 시멘트 종목군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사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런 고공행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시멘트 종목군들이 그렇다고 아예 뭐 주가가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 아직 안 올라온 건 아니고 사실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주가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규제 완화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시멘트 관련된 그런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재고량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뭐 4거래일 정도 출하가 되면은 재고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공사가 중단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시멘트 쪽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선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종목군들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이런 이제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워낙 업황 자체가
자체가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사실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 또 건설업이랑 너무나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설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선까지도 중장기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부분의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거의 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신고가 그런 패턴들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이 받는 섹터들 한번 잘 흐름들 살펴보시면 주가가 정말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도 다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시멘트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우리의 걱정이자 현재 너무 상승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급 확대 정책을 주목하면서 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멘트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시초가에 공략해볼까요? 네, 고려시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종 내에서 주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일 시끄러운 종목이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셔야 되는데,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 딱 들으시면 이거 정치와 관련된 거 아니었다 이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선을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정치 관련된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또 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시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뭐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시멘트 관련된 이제 뭐 매출 비중이 뭐 거의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 관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업황 시멘트는 뭐 이제 개별적인 뭐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보다는 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같이 따라갈 확률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거래일에 이제 7%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장대 양봉 다음부터는 여기 좀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코너 명은 이제 시초가 공략이긴 하지만 5일선 부근에서까지 좀 보시면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395원 라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할 때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목표가 5,000원 라인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이제 3,725원으로 여기 이제 횡보하던 좀 중요한 라인들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네. 지지 라인 이탈하게 됐을 때는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25원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손절가를 잡아봅니다. 고려시멘트 목표 주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